느껴서 기분 좋아지실 것 같아요. 먼저 이창훈 씨 모시고 시작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요. 많은 그 주부님들께서 어떤 요리를 할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현대 스텐소이믹으로 간편하고 빠르고 맛있게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간편하고 네. 빠르고 맛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존에 보셨던 믹서기랑 분명 다른 오늘 예전에 멀티소이믹일 때도 네. 인기 굉장히 많았는데요. 스텐소이믹으로 선보이면서 저희가 이런 혜택은 오늘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창우 씨 먼저 하셔야겠어요. 우선 이제 기존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갈면 어떤 느낌일까? 힘을 쓰셔야 돼요. 네. 네. 힘을 제가 한번 썼고요. 네. 보통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씨하고 껍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갈다 보면은요. 네. 보세요. 벌써. 이렇게 야.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네요. 네. 항상 정체 구간이 있어서 이거 한참 이따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네. 드시면 드시는데 여기에 좋다거나 씨라든가 껍질은 그대로 걸려 있잖아요. 네. 자, 오늘 보시는 스텐소이믹은 요거 안 드셔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 이게 네. 포도 주스의 색입니다. 네. 근데 이 색을 아셔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면 예. 쭉 들이키시고 한번 보여. 이건 직접 네. 저는 매번 이거 남아있을 거 이랬는데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싹 갈려있는지. 아유, 제가 너무 많이 드렸네. 바닥 보여드릴게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보시면요. 우선은 네. 깔끔합니다. 목 넘기기 깔끔하고요. 그쵸? 보시면. 와. 이 뒤쪽에요. 네. 없어요. 너무나 없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손님도 오셨을 때 주스 낼 때도요. 네.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그 천연 주스의 맛을 딱 드시는 듯한 그럼요. 그런 기분을 드시는 거예요. 껍질 씨 다 예. 드실 수 있는 뚜껑 열고요. 오래 걸려요. 이거를 네. 예, 이렇게 해서 잘 따라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오렌지나 감귤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과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네.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제가 떠서 드실 거예요? 이거 빠질 동안 네. 한참 걸리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 사이에 저는 이거 한번 힘을 보여드리려고 살짝 갈아주면서 착지 밸브를 쫙 제껴주시면 아무 방향이나 괜찮습니다. 헐헐헐. 예. 근데 보시면 너무나 예쁘죠? 그쵸. 이미 갈릴 게 다 갈렸기 때문에 미용대에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싹 하고 끝났는데 이거 뭐 갈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 거품이에요. 보세요.